시작했습니다. 기판 패킹 1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예 이제 손필기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네. 경쟁경이 3라운드 경기에 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는 피지컬 체크, 움직임 체크, 선수들의 그 합 체크 그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중국 스트리머들의 어떤 그 대략적인 어 그 경쟁전의 점수를 받아봤을 때 그 빅네임의 선수가 가장 낮긴 한데 그 점수조차도 되게 높아요. 다이아 쪽에서 좀 높은 점수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최고 점수가 빅맨 선수가 마스터까지 갔었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깃발 뺏기가 일반 경쟁전처럼 네.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와, 예. 기본적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야 네. 된다는 거는 사실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 여기 보면은 위에서 닉네임과 거기 아이디와 여기서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헤드, 미라지, 미로, 리태준 거기다가 김재원 선수가 지금 디바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머슬머슬 맨이 있어요. 네. 네. 이 선수가 지금 남아 있는 스트리머 서세범 선수가 이제 예, 이렇게 한 것 같고 머슬머슬 맨 예. 선수가 서세범 선수 같죠. 예. 네. 서세범 선수 강력하게 브리기트로 나가겠다. 오늘 개인적으로 서세범의 안안을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네. 아 브리기트로 나왔어요. 국가대표 스킨이에요 거기다가. 자 이번에 또 추가된 스킨까지 끼워줬고 네. 리브 선수는 리퍼 또 패치된 리퍼를 꺼내 들고 왔는데 일단 과연 깃발 뺏기에 대한 얼마나 합이 잘 맞을지 네. 뺏어서 안전하게 같이 뭉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뭉쳐서 뺏고 지금 넣어서 점수 득점 해줘야 되거든요. 미라지 미라지 와 리퍼 바로 잡았어요. 와 나 하나에 네. 서포팅이 있었고 먼저 깃발 훔쳐간 거는 중국 쪽이거든요. 어? 자, 지금 오늘 확실히 중국 쪽과 수비 팀과 공격 팀이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네. 일단 어. 한국 팀들이 좀 집어내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네.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보호가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은데요. 예. 무난하게 들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중국 팀도 미라지 캐리하는데요. 네. 어? 참 밀고 쭉 들어와서 빠르게 하나 챙깁니다. 아니 지금 너무 쉽게 가져가는데요? 네. 와 아, 지금 미크리로 나와서 네 리브가 화가 많이 났네요. 네. 리프로 들어가서 바로 잘리자마자 위도를 골라내면서 본인의 어떤 에임을 뽐내보겠다. 네. 어, 진지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바로 보였잖아요 바로. 네 좋아요. 제 팀원들을 위해서 머슬머슬맨이 먼저 갔습니다. 팀원을 위한 거죠. 네, 네 그렇죠. 어, 우리 딜러 죽을 바엔 내가 죽겠다. 이거는 위도 네. 나왔다는 거 알려줄 정찰병 역할이에요. 아, 그렇다. 위도 몰랐지 예. 내가 죽었으니까 위도 있다. 어, 어 일단 알려줬습니다. 위도 확인. 어, 가... 꼼짝마에 꼼짝마에 샤오웨이 갔고요. 바로 가죠. 어, 미라지 왜 이렇게 잘하죠? 미크리. 와 기가 막힌데요? 미라지? 아 미라지 지금 미로의 오리사 때문에 미라지가 상대가 위도우가 있음에도 예. 한 대 맞았지만 계속 이제 가드 안에서 와. 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한 딜량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뺏어가지고 좀 오는데 어, 이 정도면 거의 기초 오늘 좀 분위기 뭐? 자체가 원샷하게 끝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 그러게요. 그리고 예. 잡혔던 서세범 머슬머슬맨도 합류가 됐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너무 이지한데요? 와 지금 벌써 도포인트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태준은 예 잘하고 있겠죠? 일단 네. 트레이서로 정찰병의 역할을 예. 확실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 지금 뭔가 뒤를 어, 괴롭히고 그쵸. 있는 느낌인데 네네. 그 과거에 서세범에게 맞았던 그런 어떤 그 펄스를 네. 본인도 한번 좀 부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륙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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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떨어지기 모습이 이태준 바로 어. 아웃됐습니다. 부착을 아, 하다가 네, 잡힌 걸로 보이고 있죠. 네. 로트 선택이 아, 아 지금 태준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제 괜히 데스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네. 네. 아, 여기서 여러 각도로 잘 잡힌다. 아 이런 네. 평가 좀 있는데요. 저 위에서 오 빙벽으로 일단 막아주긴 했는데 미라지도 잡혔고 좀 이번에 득점을 해야죠. 자 시간대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5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로스 선수 야 아예 추격을 못하게 자 끊어주고 자 미로 선수가 잡혔으니 이번 득점할 수 있는 찬스거든요 중국. 이번에는 하나 챙겨나가야죠. 따라가야 됩니다 중국팀도. 네. 근데 이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케어가 되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깃발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어, 예. 오 마지막에 어? 잡았어요. 문 마지막에 이걸 어, 이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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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태준 나노트 마무리 와 이태준 아아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럴 수 있죠. 이건 뭐 적진 한복판이었기 네.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네. 원래 포지션 자체가 트레이서 정찰병 역할이었잖아요. 아, 정찰병이 그렇죠. 적을 사살했다는 거는 뭐 훈장을 줘도 될 정도로 집중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칭찬해줘야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네. 또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아, 충분히 잘하고 네.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팀들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픽의 변화가 한국 팀을 따라하면서 오리사까지 꺼내 들었고요. 거기서 빅헤드 선수님 잘렸고 이게 또 분위기가 깃발 뺏기 한번 넘어가면은 그쵸. 역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네, 자 이제 서로 뺏어서 가는데요.
리버? 계속해서 디바 끊어주면서 흐름 가져오는데 일단 네. 1조합니다. 아우 지금 위도우로. 네, 근데 결국에 조합이 트레에서도 지금 이제 유지 선수 때문에 돌기 애매한 상황이라 아, 리브에게 갔어요. 같이 위도우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태준 선수 분발해서 우리 태준 모드 보여줘야죠. 자, 일단은 분위기가 예? 일단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 혼자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중간에 저 대로를 건널 때 다리를 건널 때 지금 리브의 존재감 때문에 숫자 싸움이 안 돼요. 지금 2대2까지 네. 바꾸네요. 자, 2대2까지 됐습니다. 어, 미라지가 하다가 오늘 메인 딜러인데요? 오늘 네. 분위기가 좋았어요. 미라지가 매크리 좋았기 때문에 히트스캔은 내가 잡겠다. 어, 이태준은 계속해서 정찰병 역할을 일단은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 지금쯤이면 이태준이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지금 미라지 위도 꺼냈습니다. 네. 포식폭탄이 아까부터 있지 않았나요? 자, 좀... 오! 오! 같이 가는 건 그래도 좋죠? 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자, 끊어도 이번에 먼저 갖고 오고 있거든요. 자, 가지고 와서 지금 이번에 목표 지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리브에게 지금 번번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미라지가 다른 건 보지 말고 그렇죠. 리브만 좀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 보이고 리브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네. 어, 미로가 미로, 윈스턴 어, 본체? 미로 화났어요. 오늘 네. 뭔가 윈스턴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아, 이태준! 우리 태준! 중요한 허리라인을 끊어놨기 때문에 네. 이태준 선수가 리브 끊었어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세게 박아야죠. 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빅맨 선수가 부활시켜놨기 때문에 자, 미로 아, 이거 혼자서 안 돼요. 미로 되는데 힐팩 어, 먹고 왜냐면 원시 분노까지 중요 교정까지 만들고 싶은 생각 분명히 있더라. 자, 이태준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깃발을 먼저 들고 움직이는 상황이라 네. 조금만 케어해 주면 돼요. 조금만 케어해 주면 돼요. 그렇죠. 케어해야죠. 근데 지금 이태준의 동선 이태준? 때문에 이태준 미로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네. 거 미로 나올 수 있나요? 미로 어 강력한 주모. 예. 자, 이거 점핑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네.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자, 지금 미로 자, 미로 갑니다. 미로 주고 이태준이 미로 가요. 자, 들어갔습니다. 1라운드 대결. 자, KR 스트리머 팀이 먼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의 경기 전부 가거든요. 승패 상관없이 네. 이벤트전이다 보니까요. 중요한 거는 POTG를 마치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자. 미라지. 바로 제가 볼게 석양. 그 네. 1라운드인가 2라운드 때 석양으로 연기했던 그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석양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에임 잡고 석양 쓰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어 되나 이제? 어 아닌가 본데요. 예. 확실히 이번 이거는... 패치를 아, 이게 통해서 PNG예요? 네. 어 패치를 통해서 이게 어? 그리고 성광 난사가 세졌다는 걸. 예, 성광... 아니 이게